이슈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에서는 개장과 함께 이 기업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바로 화제의 기업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이슈 자세하게 좀 짚어볼게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네. 자, 먼저 현지 시간 11일 쿠팡이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상장 절차를 좀 정리해볼까요? 네, 지난달 12일이죠. 그 S1 상장 신고서를 뉴욕 증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미국의 기관 투자가들 대상으로 로드쇼 투자 설명회를 개최를 했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11일 이제 상장을 하는데 미국 증시는 상장 하루 전날 10일 현지 시각이죠. 공모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곧 이제 공모가 가격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장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네네. 또한 공모가 밴드가 이제 상장 직전에 이 밴드를 좀 상향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네네. 의미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바로 하루 전날 그 S1를 수정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네. 수정한 건 다른 내용이 아니라 바로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밴드가 27에서 30 정도의 그 이 선으로서 상장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향한 거예요. 32에서 34달러 로 수정해서 제출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 가치가 기존의 그 이 밴드로 계산했을 때 약 30조 원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34달러로 만약에 기준을 삼으면 최대 66조 원으로 기업 가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국내로 갖고 왔을 네. 때 약 5위 정도 국내 기업들의 5위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그 하루 전날 그러니까 9일 이렇게 네.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이유가 로드쇼를 직접 거치면서 기관 투자가들의 어떤 반응이 좋았다. 즉 미국에서의 수요가 훨씬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해서 그런 예측을 마치 그러니까 흥행에 이제 자신하겠다. 흥행의 자신감을 어떤 표출이 아니냐라고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네. 한마디로 이제 이 자신감이겠죠. 흥행을 할 것 같다라는 네.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모 조달 자금은 어떻게 쓰일 예정일까요? 사실 그 쿠팡이 누적 적자가 14조 원이에요. 4조 원이에요. 네네. 14조가 아니고. 그리고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심지어 일부 그 투자자들이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자금을 회수하겠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한 4조 원 정도의 자금이 조달되면 물론 수익성 개선에 투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쿠팡의 목표는 시장 점유율 1위거든요.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을 때만이 온라인에서의 어떤 사업성이 뚜렷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확장 투자에 더 전력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30개 도시에 약 한 150개의 물류센터를 세우겠다. 이건 그만큼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지고요. 즉 물류센터와 그다음에 현재 그 계속 그 늘어나고 있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쿠팡 이츠에 투자하고 또 쿠팡 플레이 등 신사업에 계속 투자한다라고 지금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쿠팡의 나스닥 상장. 이게 쿠팡의 자회사인가요? 엄밀히 말하면? 아니죠. 쿠팡의 모회사죠. 원래. 네네. 원래는 쿠팡이, 자회사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런데 이제 쿠팡이 원래 그 미국 기업이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쿠팡 LLC라고 해서 유한회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쿠팡 INC라고 해서 주식회사로 바꾸면서 이 쿠팡 INC를 지금 상장하는 것이죠. 네. 자, 이 쿠팡의 최대 주주가 손정희 회장이어서 또 이 부분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게 과연 손정희 회장의 투자 차익이 얼만큼 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쿠팡의 지금 가장 큰 대주주가 비전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그룹이 조성한 그런 펀드인데요. 이 비전 펀드가 지금 현재 한 39.4%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공모가 밴드의 상단, 즉 34달러로 계산을 했을 때 손정희 회장의 보유 주식 가치는 약
21조 원 정도 됩니다. 이건 초기 투자금이 30억 달러인데 약 6배 이상을 회수한다고 하지요. 오늘 모 기사의 언론의 제목이 잭팟을 터뜨렸다 뭐 이렇게 네. 제목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김범석 의장의 지분 가치도 한번 살펴볼까요? 약 한 6조 7천억 원 정도 된답니다. 소프트뱅크 그룹도 사실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뉴욕 상장으로서 어쨌든 잭팟을 터뜨리게 됐습니다. 네, 이 쿠팡 상장이 이렇게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내의 경쟁 업체들이 일명 반쿠팡 연대를 형성하는 움직임입니다. 네이버와 이마트가 손을 잡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월 달 이미 기사가 나왔죠. 정영진 부회장이 네이버를 직접 찾아가서 이해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를 만났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투자 협정 어떤 협상을 할 그러니까 협정을 할 것이다. 혈맹 관계가 될 것이다. 그때 이미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약 한 500억 원 수준의 어떤 지분을 교환한다. 네. 지분을 교환한다는 건 그야말로 혈맹이 된다는 뜻이겠죠. 이마트 입장으로 봤을 때는 풍부한 어떤 트래픽을 기반으로 한 이 플래픽 1위 네이버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유통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네이버 역시 이마트를 통해서 이마트가 갖고 있는 상품 콘텐츠를 이 네이버의 온라인 그런 그 시장에 훨씬 더 이렇게 다양하게 상품을 구비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쨌든 쿠팡이 몰고 오는 어떤 여러 가지 파장 중에 하나인데 쿠팡의 시장 점유율 1위를 누가 저지할 것이냐 이런 어떤 지금 시각으로 이커머스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11번가도 아마존과 동맹에 나선다고 해서 이제 네.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쿠팡은 지금 이커머스 시장에 치킨 게임을 선언한 네. 선전포고를 했어요. 먼저 장악하는 사람이 거의 그 시장을 다 이렇게 그 승자독식이 네. 될 수밖에 없는데 4조 원 장전한 쿠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 재무성과에 연연해하지 않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11번가 아마존과 협력하겠다고 지난 연말에 이미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배송 역량 확보에 좀 주력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베이 코리아입니다. 이베이 코리아가 시장에 나왔거든요. 이베이 코리아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약 한 3위 정도, 12% 정도 되는데 이베이 코리아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이 또 판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커머스 시장은 여러모로 어쨌든 뜨거운 어떤 지금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밤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화려한 상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